안녕하세요. 일본의 심야식당, 백종원의 골목식당, 그리고 한국의 감정식당, 바로 이서원의 감정식당, 감정식당 셰프 이서원입니다. 저희가 감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23년 현재 가장 많은 감정이 뭐냐 했을 때 벌컥이라는 감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대충 할 때 벌컥 일어나는 감정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런 사회, 가족,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대로 하려고 하는 분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만 울컥해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비슷한 말이지만 이 벌컥 화가 나면 세상이, 집이, 직장이 발칵 뒤집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울컥 정말 그 마음이 찡해지면 왈칵 눈물이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뭐 오성과 한음처럼 벌컥 발칵, 울컥 왈칵 뭐 이런 감정이 2023년 우리나라에 제일 많다 그랬는데, 그러면 2023년 말고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감정은 무엇일까? 오늘은 바로 그 비밀 여러분께 감정요리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감정은 바로 불안 두 글자입니다. 불안합니다. 사람은 언제 불안할까요? 태어나는 순간 불안합니다. 언제까지 불안할까요? 죽는 순간까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샤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Life is C between B and D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B라는 것은 벌스,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고, D는 눈치채셨네요. Death,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Choice, 선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C가 있다, B와 D 사이에. 이 선택을 하면서 늘 불안한 것이죠. 과연 이 선택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혹은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혹은 내가 선택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선택하게 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B와 D 사이에는 선택과 불안이 늘 공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특히 이 불안은 전 세계적으로 다 많겠죠. 그죠? 특히 언제 불안이 많았습니까? 맞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되는 시기, 빙고, 코로나 시기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전부 불안해서 마스크를 썼어요. 마스크를 안 쓰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죽을까봐 불안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의 근원, 불안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게 되면 묘비명이 있고 꽃을 하나 이렇게 바치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근데 어느 묘비명에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야, 이거 참 짧지만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내일은 내가 언젠가 떠나게 될 거예요. 오늘은 또 내가 떠나지만 언젠가 내 아들이, 딸이 또 떠나게 될 겁니다. 우리 딸은 어떻습니까? 그 뒤에 손주가, 자기의 자식들이 또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떠나는 것의 연속이다. 근데 떠나는 것도 저희 어머님이 지금 구순이신데 이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성감도 떨어지고 익은감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홍시도 떨어지고 아직 채 익지 못한 감도 떨어진다 하는 걸 보면,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얘기했죠.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살아내는 것. 생명이란 살라는 명령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큰 두려움과 불안은 뭐겠어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제일 큰 것이다. 저희 어머님하고 같은 나이에 제가 30년째 배우고 있는 저희 정신과 의사, 저한테 주례를 서주셨던 이군우 선생님이 계신데, 한 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유튜브 방송을 촬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선생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눈 뜰 때 제일 행복하다. 아, 왜요? 아, 오늘도 숨을 쉬는구나. 오늘도 살았구나. 그러니까 눈 뜨기 전에 불안한 마음으로 주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인의 불안과
젊은 사람의 불안은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질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젊은이의 불안은 생명과는 덜 관계가 있다. 언제까지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음의 불안은 덜하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노인의 불안은 예를 들어 감기가 들면 젊은이들은 아 이것 때문에 리포트 쓰는 게 밀리면 어떡하지? 이게 이제 불안이라고 한다면 노인의 불안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건 뭐냐면 이게 감기가 심해져서 폐렴이 되고 이게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또 내가 뭐 중환자실로 들어가면 이게 죽는 게 아닐까, 항상 죽음까지 이렇게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야, 이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죽음과 바싹 다가서는 거구나. 그래서 어르신들의 노인의 가장 큰 감정을 얘기하라면 바로 불안이다. 무엇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하는 것 때문에 불안이 가장 큰 감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아, 살아있구나, 오늘도 숨을 쉬는구나 하고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지방에 이제 워크샵을, 직원들 워크샵을 갔다가 거기서 재밌는 카드 하나를 봤는데 카드 이름이 까바 카드예요. 까바. 까바가 뭐지? 뭘 까보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까본다 이런 뜻이 아니고 뭐뭐 될 까바였어요. 뭐뭐 될 까바였는데 그때 제가 한 장 가지고 온 게 죽을 까바라는 것이었어요. 까바 카드에 보면 죽을 까바, 아플 까바, 버림받을 까바, 까탈스럽다고 할까 봐, 병이 날까 봐, 성공하지 못할까 봐, 못생겼다고 할까 봐, 실패할까 봐, 돈을 못 볼까봐, 이런 카드가 가득히 이런 크기로 있는 거죠. 있으면서 이 카드 중에 나한테 해당하는 걸 한번 골라봐라. 그렇게 그 카드를 다 고르면 그 카드를 가지고 지금 불안한 것들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특이한 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든 분은 이걸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워크샵을 하신다고 얘기 들어서 저는 바로 구매를 했죠. 까바 카드. 그래서 제가 요즘 걱정되고 불안한 게 뭔가 하고 까바 카드를 이렇게 뽑아봤더니 아플 까바 하고 돈 못 벌 까바 딱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관장님도 아플 까바 돈 못 벌 까바를 고르셨어요. 아플까봐 돈 못 벌까봐는 아마 저하고 그 기관장님만 고른 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아플까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돈 못 벌까봐잖아요.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돈 못 벌면 아플 때 어떻게 해요? 또 돈을 못 벌면 또 아플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아프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한 살, 두 살 넘어간다는 것은 걱정거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은 아플까봐 걱정이고 또 돈 못 벌까 봐 걱정이고 이게 두 개 남는 게 아닐까. 그런데 이 카드를 가져와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니까 집단 상담에도 쓰고 개인 상담에도 쓰고 부부 상담에도 쓰고 가족 상담에도 요즘 이걸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깜짝 놀란 게 두 장 뽑는 사람이 그 기관장님하고 저 빼면 없다는 거예요. 전부 10개, 20개를 이렇게 뽑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데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불안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가, 그 다음에 전 세계 코로나 때문에 불안이 많지만 우리나라가 유독 많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근거를 한번 든다면 전 세계에서 역술인이 가장 많은 데가 한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만큼 점집이 많은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뭘 먹고 사는 산업이죠? 불안이죠. 대학을 갈까 말까 까까 할 때 점집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철학관을 가고 점집을 가고 이런 분들을 보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 사람과 결혼할까 말까, 궁합이 어떨까, 삶 잘 살까 못 살까 이럴 때 점집에 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으면 점집에 가지 않겠죠. 그래서 불안이 많다는 것은 그 증거가 첫째가 점집이 많다. 그 다음에 불안을 먹고 사는 두 번째 산업이 있습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과 맞먹는 돈인데 학원입니다. 학원. 제가 이제 마흔에 결혼을 했어요. 마흔에 결혼해서 아내하고 다섯 살 어린 아내하고 사당동에
그 가구를 마련하려고, 신혼 가구를 마련하려고 침대를 사려고 여기저기 가고 있는데 침대 한 곳 파는 데서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이러고 다닐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아니, 자기 입장에서 이러고 다닐 때가 아니지 자기 집에서 살라는 얘기를 어떻게 이러고 다닐 때가 아닙니다 하고 불안을 확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안 샀죠. 보란 듯이 그 옆집에서 샀죠.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 얘기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아이를 데리고 학원에 컨설팅을 가거나 뭔가 이렇게 상의를 하러 가면 어머님 이러고 다닐 때가 아니에요. 애들 지금 선행 말도 못하게 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저는 최근에 이제 대치동에서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대치동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학원에서 아이한테 계속 공부를 시키는 걸 하는데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대치동 얘기를 들었더니 벌써 몇 년 전에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겠죠. 학원에서 국가에서 규제하는 거는 10시 이후에는 학원에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시 이후에는 이제 법으로는 못하니까 그 뒤에 아이들한테 잘하는 쌤, 뭐 일타 강사니 그럼 굉장히 비싸죠. 그런 분들하고 소수 아이들이 또 모여서 이건 학원이 아니라 복습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공간에 모여서 1시까지 또 공부를 한답니다. 학원비하고 비할 수 없이 비싼 돈으로 또 1시까지 이루어지죠. 그리고 최종 마무리한다고 또 다른 선생한테 가서 3시까지 공부를 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파하고 한 6시 넘어서 학원에 가서 10시까지 4시간을 하고 그리고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을 더하고 그리고 1시까지 하고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을 더해서 도대체 몇 시간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대치동 아이들은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다는 거죠. 그런데 중학교 때 여기 갔던 애가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서 부모를 폭행하고 부모하고 부모가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영끌 모든 걸 다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대치동에 가서 아이를 서울대, 연대, 고대, 서울의 명문대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아이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부모한테 폭력을 하고 라면 국물을 퍼붓고 했을 때 부모가 느꼈던 그 참담한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겠죠. 이런 대치동을 비롯한 전국의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설 학원들이 무엇을 먹고 삽니까? 불안을 먹고 사는 겁니다. 불안해요. 우리나라 교육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입학 틀이 수없이 바뀝니다. 수시 전형, 정시 전형 끊임없이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불안은 언제 생기느냐 하면 예측할 수 없을 때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예측 가능하다면 불안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는 게 되면 예측 가능한데요. 우리 삼풍이 왜 무너졌습니까?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오송에 비가 왔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죠? 수색하다가 또 왜 해병대 애꿎은 우리의 청년은 죽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측이 불가능하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나라다. 그런 시스템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스템 하에서 사는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면 시스템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체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제가 시사평론 시간이 아니라 감정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건 없지만 적어도 이 시스템이 하루 앞날, 한 달 앞날, 1년 앞날을 편안하게 내다볼 수 있게 합리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불안이 우리나라가 유독 심한 증거로는 사기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그럽니다. 이웃 일본은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한 명이라는데 몇십 명을 헤아리는데 우리는 어떨 때는 30만 명, 어떨 때는 25만 명 있습니다. 뭐 저 어른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쪽이 개발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회라면 그 말을 믿지 않죠. 근데 이건 비합리적이고 특혜가 넘치고 뭔가 알 수 없는 서로의 커넥션이 있고 이런 데서는 사기꾼이 마음껏 독버섯처럼 자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기꾼들도 불안을 먹고 산다. 불안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다. 학원도 불안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 점장이도 불안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 그런데 점장이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다. 학원이 가장
전 세계에서 발달한 게 또 한국이다. 사기꾼이 가장 많다. 이러한 지표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늘 불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모든 불안은 죽을까 봐에 뿌리를 두고 있고 죽을까 봐에서 파생되는 거죠. 아플까 봐. 아프면 죽을 수 있으니까. 돈을 못 벌까 봐. 돈을 못 벌면 또 죽을 수 있으니까.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버려짐을 당할까 봐. 백화점 가서 제일 못된 엄마가 어떤 엄마예요. 너 이럴 거면 백화점 사라. 엄마 집에 갈 테니까. 아이들의 가장 큰 불안과 공포가 엄마한테 버려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엄마가 버리겠다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손주를 기르는 며느리나 아들이 있다면 절대 어디 가서 너 여기 있어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꼭 전해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버림받고 거절받는 건데 인간의 죽음에 처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포가 버림받는 것, 거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알고 갔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불안한 나라일 것이다. 그리고 그 불안을 먹고 점집이며 학원이며 사기가 횡행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고 죽을 때까지 늘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죽음이 근원이라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조금 잘 예측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 소위 웰다잉을 한다면 불안도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 셰프의 불안 요리법 첫 번째, 가장 근원적인 죽음부터 요리를 한번 해보자. 이것은 제가 먼저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생전 장례식이라는, 여러분 장례식은 언제 치러요? 사후에 치르잖아요. 그런데 죽기 전에 생전에 장례식을 치른다. 그래서 생전 장례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본의 어느 기업 총수가 대문짝만하게 신문의 일면 그 한 면에다가 전체 공고를 냈죠. 감사한 분들을 초대하고 싶다.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제가 담낭암 선고를 받았고 앞으로 몇 달 못 산다고 합니다. 저는 죽어서 여러분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그동안 고마웠던 여러분들을 저희 회사에 사옥으로 모셔서 감사표하는 자리를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2천여 명의 지인들을 다 몰 이제 초대를 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그 강당에서 일일이 왜 디너쇼 하면 둥그런 테이블에 다 앉잖아요. 그것처럼 앉아서 이 회장이 나와서 내가 이런 병에 걸렸고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게 됐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한 분 한 분 제가 감사를 좀 드리고 싶다 하면서 이 회장이 그 테이블마다 다 돌아가면서 뭐 가마모토상은 이런 것들이 고마웠고 요시다상은 이럴 때 나를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또 이런 것들은 정말 나를 따뜻하게 했다고 전부 서로 눈물바다가 되면서 서로 마지막 가는 길을 그렇게 인사를 나눴다고 그래요. 그 생전 장례식이 일본에서 굉장히 회자가 되고 굉장히 큰 반응을 불러일으켜서 나도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생전 장례식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어머님 말씀처럼 성감도 떨어지고 이근감도 떨어진다는데 제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다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무슨 홍수 난리를 볼 수도 있고 별일이 다 있고 요즘 특히 칼을 들고 누가 올까 봐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칼에 맞아서 죽을 수 있고 자동차에 치여 죽을 수 있고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지금 불안으로 들끓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 1인당 총을 하나씩 1인 1총 뭐 이런 것도 경찰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삶이라면 저는 일본의 이 회장처럼 생전 장례식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떠올려 봤죠. 생전 장례식에 누구를 부를까? 그랬더니 부산에 있는 의사 친구, 정말 죽마고인 이 친구를 제일 먼저 딱 떠올랐어요. 떠올라서 저는 전화를 했죠. 진호야, 내가 생전 장례식을 하면 너를 제일 먼저 부르고 싶다. 아, 그래? 고맙다. 나도 생전 장례식을 하면 너를 부를게. 갑자기 우정이 더 돈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생전 장례식에 부를 리스트를 제가 한번 이렇게 적다 보니까 왠지 불안이 줄어들어요. 참 이게
부수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저의 불안도 많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전 장례식에 지금 초대를 한다면 누구를 초대하고 싶습니까? 그분에게 전화 한번 저처럼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예, 내가 생전 장례식이라는 걸 생전 처음 들어봤는데 텔레비전을 보고 너한테 생각이 나서 전화를 지금 하는 거야 하면 둘이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생전에 또 우애를 다지고 정을 돈독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이 불안의 근원이라면 죽음에 대해서 well-dying, 잘 죽는 것, 생전 장례식 하나 좀 권하고 싶고요. 저는 또 제 가까운 분 중에는 장모님이 어느 해에는, 90이 다 돼가는 어느 해에는 저희 모든 사위, 며느리, 아들, 딸을 다 제주도로 부르셨어요. 제가 집이 제주도인데 제주도로 부르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언제 또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 이제 90이 넘어가면 내 목숨이 아니고 하늘의 목숨이다. 아, 엄마 더 오래 사셔야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어머님 뭐 건강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알 수 없네 그러시더니, 오늘 내가 다 모이라고 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하려고 그러네. 그러시면서 어머님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돈, 건물을 조그만한 걸 가지고 있다 그걸 팔고 했던 거는 전부 다 내가 평생 다니던 절에다가 다 희사를 했네. 좀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 이 유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욕심을 내지 마라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다들 처갓집 식구들이나 뭐 먹고 살만하고 당장 먹는데 곤란을 겪는 그런 자식들은 없었으니까,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집은 내가 만약 아프게 되면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나 이런 사람 손에 맡기고 싶지 않고 내 자식이나 며느리 손에 좀 맡기고 싶은데, 제주도에는 지금 둘째 아들만 살고 있으니 그 새 살고 있는 둘째 아들한테 새도 다 갖고 내 집을 주려고 그래. 그래서 만약에 이 집이 탐이 나면 제주도 와서 살아. 의의 있는 사람 아무도 의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목돈을 가지고, 이것은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는 큰 처형한테, 내가 만약 아프게 되면 네가 이쪽 관련에 잘 아니까 이거를 병원비로 써라. 그리고 자식들 손 벌리고 싶지 않다 하고 처형에게 통장을 도장하고 같이 줬어요. 그리고 막내인 저희 아내한테는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장례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묘에다가 나를 묻는 거라든지 뭐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비용을 이걸로 해라고 통장 하나를 줬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들은 좀 숙연해졌는데요. 한 반년이 지나지 않아서 덜컥 그 폐혈증이 오시고 그 뒤에 암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제주도 병원에 계셨는데, 나중에 깜짝 놀란 것은 처형한테 드린 병원비에 뭐 2,300을 빼고는 정확하게 그 병원비가 어머님이 주신 돈으로 100%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장례식장 비도 1,200 빼고는 정확하게 어머님 예측한 대로 맞아 들어갔다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때 제가 하나의 모델을 보게 됐죠. 아,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첫 번째, 생전 장례식을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건 간에 자식과 그 며느리에게, 저는 뭐 아들 하나니까 자식과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다 모아놓고 어머님처럼 해야 되겠다.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장모님 장례식 할 때는 다 모여가지고 전부 다 그 조의금 들어오는 건 전부 자기 거잖아요. 자기 거니까 형님 뭐 처형들 다 기분이 좋아서 이 손주들이죠, 이 조카들한테 전부 10만 원씩 주시고 너무 화기애애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장례식을 가보기도 하고 또 말씀도 들었지만 저희 장모님처럼 깔끔하게 인생 마무리를, 죽음에 대한 마무리를 잘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은 거는 좀 알려서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안 감정 요리, 이 감정 셰프의 두 가지 꿀팁은, 하나는 생전 장례식, 또 하나는 저희 장모님처럼 잘 나누는, 미리미리 이런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두면 죽음이 가장 두려운 거니까 내가 죽더라도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겠다 하는 정리정돈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좀 조금 더 들어가서 불안에 대한 요리를 한번 해본다면 모든 감정은 여러분 공통점이 뭐냐면 이 감정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감정이 생겼습니다. 불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코로나 때 빨리 죽습니다. 마스크를 안 끼고 괜찮아 이러면서 사람 많은데 돌아다니고 초기에 코로나 굉장히 독해서 바로 음압병동 가서 사망으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이 인간에게 남아있는 이유는 불안을 줘야, 불안하게 만들어야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은 미리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가진 감정이거든요. 근데 닥쳐서 준비하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목이 마를 때야 샘을 판다면 물을 언제 얻겠습니까? 목이 마를지도 몰라 하고 미리 샘을 파둬야 나중에 정작 목이 마를 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안은 생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생존 감정이다. 모든 감정은 꼭 필요한 감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모든 감정에는 그 패티 김 선생님 노래처럼 빛과 그리고 그림자, 빛이 있고요, 그림자가 있습니다. 제가 왜 길게 노래를 못 부르냐? 노래 부르면 여러분들이 채널을 다른 데로 돌리게 됩니다. 아, 저런 노래는 더 이상 들어줄 수 없어. 그래서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빛과 그리고 그림자. 모든 감정은 무엇이 있다? 빛이 있다. 또 뭐가 있다? 그림자가 있다. 빙고, 딱 맞습니다. 그러면 불안의 빛은 뭘까요? 맞아요. 미리 준비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제가 마지막 떠나는 길을 아름답게 떠난 분으로 누굴 얘기했나요? 장모님. 그 장모님의 막내딸 누구? 저의 아내. 저의 아내는 불안의 빛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내는 해외여행을 떠날 때요, 야, 체크리스트를 한세번 만듭니다. 그래서 딱 가보면 커피 믹스 먹는 개수까지 정확하게 맞아져 있어요. 저는 그냥 열심히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준비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겁이 많아요. 아내는 불안이 많습니다. 여러분, 겁하고 불안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저도 아내는 불안이 높은 사람이고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겁은요, 아무 준비 안 하고 덜렁덜렁 갔다 무슨 일이 생기면 더럭 더럭 걱정이 올라오는 거, 두려움이 올라오는 게 겁이에요. 그러니까 대책 없는 사람은 겁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대책을 세우는 사람은 불안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희 아들과 저와 두 사람은 우리 한 분뿐인 여자분, 우리 아내에게 큰 빚을 지고 있죠. 어디 여행을 간다, 뭘 계획한다 그럴 때 아내는 불안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늘 가방을 챙기고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빠짐없이 준비를 합니다. 저희 아들을 낳을 때도 제가 이제 겁만 많지 불안이 높지 않은 남자라는 걸 신혼초에 바로 파악했나 봐요. 그냥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내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 가방 다 싸놨으니까 그거 들고 나 태우고 운전해서 병원에 가서 요렇게 요렇게 하라고 절차를 몇번 세뇌하듯이 저한테 가르쳐줘서, 정말 여보 배가 아파요 그러는데 제가 바로 가방 들고 운전해서 거기 갔더니 어쩜 이렇게 잘 순서에 맞게 해주시냐고, 간호사들이 그런데 다 불안한 아내 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안은 자기만 살리는 게 아니라 가족도 살린다. 그리고 아내는 불안 지수가 높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미리 미리 준비해서 진도를 반드시 딱 맞춘다. 그래서 불안이 높은 아내랑 사니까 안 좋은 일은 별로 없고 좋은 일만 가득하다. 특히 누구에게? 저에게 가득하다는 거죠. 옷을 뭐를 입어야 되고 몇 시까지 가야 되고 이런 거 불안이 높은 아내가 다 코디해주고 매니지해주고 조정해주기 때문에 저는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편하게 얘기만 하면 되는, 참 날로 먹고 살지요, 그냥 먹고 삽니다. 아내 덕분에 바로 불안의 빛은 미리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러는 빛과 그리고 그림자에서 그림자는 뭘까요? 그림자는, 모든 감정의 그림자는 과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불안이 너무 심하게 되면 무엇이 무너지냐면 일상이라는 게 무너집니다. 분노가 너무 많아지면 무엇이 무너져요? 일상이라는 게 무너집니다. 불안이 너무 많아지면 무엇이 되냐 하면
강박으로도 갈 수가 있고요. 또 범불안장애라고 장애 이름이 붙어서 어떤 상황에서 불안한 거예요. 공황장애 이런 게 전부 불안해서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만난 한 분은 그 김과장님이라는 분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밤에 불면증, 잠이 안 온대요. 왜 잠이 안 오냐 하면 아 낮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안 되는데 낮에 짬뽕 말고 짜장면 먹었어야 되는데 짬뽕 먹어서 괜히 속이 좀 이렇게 아리아리하고 너무 힘들었어. 왜 짜장면을 안 먹고 짬뽕 먹었을까? 아 부장님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계속 하루 동안 잘못한 게 계속 머리에 떠오른대요. 그러면 잠을 잘 수가 없고 자기를 계속 나무란다는 거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살아. 그러면서 훌쩍 2시간, 3시간을 잠을 못 잔대요. 근데 겨우 잠이 들었다 싶으면 아침에 또 눈을 뜬대요. 눈을 뜨면 아침에는 또 이불 밖으로 못 나온다네요. 불안해서 못 나온대요. 뭐가 불안해서? 혹시 오늘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혹시 오늘 뭐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떡하지? 오늘 회사 갔는데 또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어제처럼 짬뽕 그 집에 또 가자 그러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계속 머릿속으로 맴돌면서 이불 밖으로 나오지 못해서 이불을 그냥 뒤집어 쓰고 있는 게 한 시간 반이래요. 몸무게가 있잖아요. 키는 거의 80이 되는 사람이 몸무게는 4, 50kg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젓가락 두 개가 딱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불안의 그림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불안이 온통 내 삶을 집어삼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불안이 삶을 다 잡아먹었다. 그래서 불안은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마음을 갉아먹는 해충이다. 지금 해충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죠.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 해충약도 먹고 뭐 그랬잖아요. 그 몸속에 그 벌레가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갉아먹는 해충이 바로 불안이라는 거죠. 불안의 빛은 정말 우리를 살게 해주는 생명을 살 가능성을 더 높여주고 미리미리 준비하게 해가지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불안이 심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상이 전부 다 fall down, 완전히 밑으로 가라앉아 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불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불안할 거예요? 안 불안할 거예요? 당연히 불안하죠. 이걸 뭐 사실 하는 사람도 아니고 요리한다고 하지만 혹시 보는 분 중에 아니 뭐 저렇게 강의를 해 이렇게 얘기할까 봐 불안하죠. 그 다음에 시간을 맞춰서 제가 강의할 수 있을까 이것도 불안하죠. 근데 요 정도 불안한 거는 목소리도 조정하고 여러분한테 얘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하는 활력소가 되고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약이 되지만 이게 심하면 덜덜덜덜 떨면서 그래서 그리고 카메라만 쳐다보고 있겠죠. 바로 빛과 그림자 결국 적절한 것이 답이다. 모든 감정은 적절한 것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불안을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 감정 셰프의 필살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불안은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깁니다. 점집을 찾아간다, 뭔가 이렇게 오늘의 운세를 신문에서 찾아본다는 것은 미래를 모르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불안을 맛있게 요리하려면 빛이 되려면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하는 일은 연말이 되면 아들과 아내와 제가 만나서 내년 계획을 세웁니다. 휴가는 내년 언제쯤 어디로 갈 것이다. 그때 휴가에 가면 뭐 이렇게 모텔에 묵을 것이냐 펜션에 묵을 것이냐 이번에 호텔에 갈 것이냐 해서 대략 휴가 비용으로 600만 원 이렇게 딱 정하고 그다음에 옷을 몇 개 정도 사면 좋을까. 8월쯤에 봄, 여름에 하나, 봄에 하나 사고 가을에 한번 사고 그다음 겨울쯤에 또 가을, 늦겨울에 한번 사고 그 뭔가 할인할 때 아웃렛에 가서 사는데 그 피복비로 한 300 정도를 드리자. 그리고 당신은 이번에 좀 뭘 해야 되니까 한 200 정도를 더해서 500 정도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것은 대충 평균을 내면 1년에 먹는 거는 풍부하게 먹자. 그래서 적어도 1,000만 원 정도는 먹는 데다가 한번 넣어보자.
그리고 얘 학비는 얼마를 할지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래서 교통비는 얼마나 될지 해보자 해서 큰 항목별로 이렇게 예산을 짭니다. 국가도 정부에서 미리 내년 예산을 짜고 추가 예산이 있듯이 저희 집도 똑같은 방식으로 미리 큰 덩어리를 몇백, 천 이런 걸로 예측을 해서 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는 뭐 기름값은 어느 정도 들 것인가 이렇게 해두면요. 그 다음에 살 때 큰 불안은 적습니다. 아, 이때쯤 옷을 살 거야. 그다음에 이때쯤 또 여행을 갈 거야. 연말 파티는 어떻게 할 거야 하는 것들이 이미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예산을 짜고 부득이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 예산처럼 저희 집도 뭐 이렇게 제가 보너스가 어디서 나왔다. 특별한 돈이 나왔으면 이걸로 뭐 우리 이번에는 강릉에 여행 한번 가볼까? 좋아. 그 계획과 좀 다른 특이한 걸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좋은지요. 그런 것들을 세워보는 거. 이것은 바로 예측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제 교수 생활을 지금은 이제 겸임 교수로 있지만 교수 생활을 한 10년 동안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월급이 25일이었어요. 25일이 되면 아내와 저와 어린 아이도 가장 정장으로 예쁘게 옷을 입고 호텔 뷔페를 갔습니다. 호텔 뷔페를 가서 나는 한 달 동안 돈을 버느라고 애썼으니까 나를 격려하고 여보 당신 한 달 동안 정말 이 돈 버느라고 고생했어요. 맛있는 거 오늘 드세요. 저도 아내한테 여보 당신은 내가 넉넉하지 않은 돈으로 아이 키우고 또 뭐 경조사비 하고 한 달 동안 사느라고 정말 돈 관리하느라고 고생했어요 하고 너는 그냥 먹어 임마. 왜냐하면 우리 사랑의 결실이니까. 그래서 아들은 지금도 호텔 뷔페 먹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익숙해요. 그래서 매달 25일은 저희 가족이 가장 맛있게 먹는 날이었죠. 저녁 뷔페 비싸잖아요. 그런데 아침은 너무 이르니까 점심때 가서 서울 시내 호텔을 한 2년 동안 다 한번 거의 다 돈 것 같아요. 24번이니까 두 번씩 돌기도 해서. 그래서 조선호텔은 뭐 이렇게 한식이 좋다. 인터컨티넨탈은 뭐 이 음식이 좋다. 이쪽 호텔은 뭐가 싸다. 좀 차다. 여기는 좀 따뜻한 음식이다. 이런 걸 다 알게 됐는데 저는 그걸 계속하자 그랬더니 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뷔페 음식이라는 게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좀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은 그렇게 하고 그 뒤에는 그냥 맛있는 집에 가는 걸로 했는데 요즘도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맛집을 가보는 맛집 투어 뭐 이렇게 부부간에 만들어서 가려고 합니다. 맛있는 카페를 가기도 하고 이렇게 미리 한 달에 한 번은 간다는 것을 가족 문화처럼 만드니까 불안한 게 많이 사라져요.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우리 가족이 12월에는 뭘 한다, 8월에는 뭐 한다는 게 예측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일상에서 불안이 많이 제거되고 그러니까 이 방식을 아이는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도 언제쯤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뭐 학교에 가서 학생들과도 이렇게 그 수업 계획서처럼 그런 것들을 만드니까 많이 불안이 좀 줄어들더라. 그래서 첫째는 예측 가능성을 높여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예측이 불가능해도 통제가 가능하다면 불안이 덜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잖아요. 스튜디오에 강아지 한 마리가 들었다고 합시다. 근데 요만한 강아지가 굉장히 귀여워요. 갑자기 들어왔어요. 예측할 수도 없는데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리고 강아지가 나가면 그 뒤에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조금 불안하지, 크게 불안하진 않아요. 워낙 작은 강아지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가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송아지만한 큰 맹견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혼비백산하겠죠. 그 뒤에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엄청 불안합니다. 왜냐? 이것은 너무 감당이 불감당한 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통제가 가능해야 된다. 제가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될 때 네가 우리 대전까지 우리 가족들 기차 타고 놀러 가는 그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그랬더니 아들이 내가? 그래 네가 한번 세워봐. 그랬더니 나 잘 할 줄 모르는데 엄마 아빠만 따라갔는데 이번에 네가 계획을 한번 세워봐. 그랬더니 아들이 알았어 하고 계획을 이렇게 세웠어요. 세우는데 우리 부부가 정말
그대로 아이 계획대로 따라가니까 시행착오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한테 한 번 더 세워봐. 이번에는 우리 울산 가는 거 한번 세워봐. 그래서 울산 가는 걸 자기가 세우니까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아 이건 이래야 되고 그 바로 택시를 타야지 버스를 타면 안 된다 뭐 이런 걸 알아서 자기가 울산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그 계획대로니까 제법 됐거든요. 되니까 얘가 자신감을 가지는 거죠. 아빠 또 어디 부산도 한번 가볼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불안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건데 어리지만 통제 가능한 일을 해볼 수 있도록 경험을 준 거죠. 그것이 얘가 이게 기운을 얻었는지 얘가 이제 한 살, 두 살 들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거 한번 해보자. 계획을 세우고 학년 대표를 하고 이런 거를 곧잘 하더라고요. 또 농구하는 걸 요즘 좋아하는데 농구 주장도 하면서 농구부 주장도 하면서 애들을 리더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불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불안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안의 요리법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통제 가능성을 높이는 거다. 지금은 이제 서른이 다 된 저희 조카가 있는데 저는 저희 매형을 참 좋아합니다. 인간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우리 매형이 아이에게 이제 백화점을 가자고 했을 때 아이한테 백화점 오늘 놀아 그랬더니 아이가 그때가 대구였는데 월요일이었거든. 월요일 보통 때 백화점이 놀잖아요. 아니야 오늘 해 그랬더니 백화점 하는지 한번 가보자 하면서 대구에 백화점이 뭐 그때 대구 백화점, 동아 백화점, 송죽 백화점에서 한 다섯 개가 있었는데 매형이 한 군데 다 데려갔어요. 데려갔더니 다 문을 닫고 놀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조카가 매형 말, 아빠 말을 믿게 된 거예요. 아, 그 뒤에는 뭐 수요일 날 논다 그래도 믿고 목요일 논다 그래도 믿고 아빠가 그렇게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부부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매형이랑 누나랑 부부싸움을 딱 하면 어릴 때 아이한테 부부싸움을 이렇게 하는 걸 아이가 보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불안할 때 부부싸움을 이렇게 하고 나서 매형이 우리 딸한테 큰딸한테 이랬다는 거죠. 야 엄마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린애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엄마 꽃 사줘! 그럴까? 하고 매형은 정말 꽃을 사서 누님한테 주면 식탁에서 아 뭐야 하고 꽃을 이렇게 탁 치면 뒤를 보면서 우리 딸한테 실패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아 그럼 어떻게 아빠 그러면 아빠가 커피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해볼까 해봐 아빠 하면서 얘는 딱 지켜본 거죠. 커피하면서 이야기 사과하고 이런 장면을 다 지켜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보고 불안했지만 아빠가 자기와 상의를 하면서 그 상의한 걸 그대로 엄마한테서 풀어내는 장면, 갈등을 해결하는 장면을 얘가 다 보게 되면서 자신감이 뿜뿜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계속 학생회장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 자신감이 넘쳐서 선생님들 교무실 찾아가서 뭐 힘든 거 있으면 자기가 좀 도와드리겠다고 하는 오버하는 단계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얘 주위에는 항상 꽃다발과 케이크가 선물들이 가득했어요. 지금도 얘가 받았다면서 생일인데 뭐 온 남녀공학단인데 온갖 남자 여자애들이 와서 줬는데 무슨 예쁘다고 준 것도 아니고 얘가 가는 곳에는 갈등이 없다. 모든 것들을 풀어준다. 자신감이 뿜뿜 불안감이 없어요. 누가 아이들이 싸우고 있으면 내가 좀 도와줄까? 네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너는 그래? 그러면 이렇게 조정하면 되겠네. 그렇게 역시 우리 학생회장은 달라 해서 얘가 리더로서 대학생활도 여러 개 동아리를 조직해가지고 거기서도 리더 역할을 하고 스타디그룹도 아주 리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생겼느냐? 바로 아빠가 통제 가능성, 예측 가능성을 무엇으로 부부가 부모가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풀어지는지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아이가 직접 해보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불안 요리의 핵심은 예측 가능하게 해라. 그리고 통제 가능하게 해라 하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아이디어로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부 갈등, 가정폭력, 또 부부폭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는 또 상담을 지금까지 해온 사람인데, 흔히 부부들이 오해하는 것이 자식에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게 정말 좋은 부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아이들은요 다 알고 있어요. 벌써 집안 분위기가 싸늘하잖아요. 어제 분명히 유리창 짜장짱 하는 소리가 나는데 아침에 둘이 멀쩡하게 미역국을 먹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뭔 약을 먹었나, 어떻게 저렇게 되지, 그런데 멀쩡하게 웃고 있어요. 아이는요 더 불안해집니다. 더 불안해져요. 그래서 아이에게는 싸우는 모습을 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싸웠으며, 그리고 이 싸움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풀어졌느냐, 그 갈등이 싸움이 되고 싸움이 어떻게 서로 화해를 거쳐서 풀어졌느냐를 아이들에게 하나씩 설명해 주는, 우리 매형처럼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의 불안이 줄어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는 것이 아이들에게 불안을 안 주는 가장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갈등이 해결되어 나가는 과정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고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요즘 저한테 저는 물어봅니다. 서훈아, 너는 요즘 불안한 게 뭐냐? 그랬더니 불안하지 않은 게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스스로 이런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트를 늘 쓰고 있습니다. 어떤 노트를 쓰고 있냐면 기념일 노트라는 걸 쓰고 있거든요. 기념일 노트를 쓰면서 거기다가 뭔가 기념할 만한 일을 쓰면서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예측도 좀 하고 있고요. 저의 불안이라면 또 좋은 일이 또 생길까 봐 그게 불안인 거죠. 한 번만 이 영상을 여러분하고 찍고 만날 줄 알았는데 두 번, 벌써 세 번째 찍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불안한 예감이 맞아 들어갔네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불안도요, 밝은 쪽에 불안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불안하지만 여러분, 너무 기대 이상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도 불안해하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 삶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불안은 적절할 때 우리 삶을 더 빛나게 하고 생기게 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명약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안을 맛있게 요리해야 삶도 맛있게 요리가 된다. 그렇게 맛있게 요리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저희 장모님처럼, 그리고 일본의 회장처럼 가지런히 내 죽음을 정리하고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환하게 웃으면서 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멋진 사람, 불안의 최고의 마스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맛있게 요리한 불안 요리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어떻게 맛있게 여러분 드셨나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다가갔습니다. 다음 요리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감정 셰프 이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